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1.29% 상승, 코스닥은요 3.42% 상승했습니다. 자, 며칠 전부터 닥터K는 인버스 매도하고 현금 보유분 없이 주식 풀베팅했다. 자, 추가로 안 빠지죠. 인버스 매도 일단 잘 대응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장중 내내 들어오고 외국인 특히 선물도 플러스권 가다가 오늘 상당히 선물의 진폭이 큽니다. 아침 방송에서 선물 2000개 매도, 개인과 외국인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강하게 간다, 그 상황 벌어지면서 강하게 갔으나 지수는 양호합니다만 외국인 선물은 오늘 진폭이 상당해요. 2000계약 매수했다가 3500계약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선물의 외국인 포지션은 상당히 왔다갔다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또 오래간만에 사주고요. 이러한 상황들은 양호한 흐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보자면요. 자, 오늘은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반등 시도해서 4% 1.19% 상승했고요. 핀테크도 상승, 5G도 상승, 엔터테인먼트도 강한 상승. 주말에 방송에서 엔터테인먼트 괜찮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 보였던 그런 하루입니다. 자, 그린뉴딜 종목들도 양호, 수소차도 양호. 자,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3사합병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면서 셀트리온은 마이너스권 전환. 셀트리온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 또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발이 먹히지 않는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 120일 저항을 강하게 넘는지 여부 테스트 여기에서 강하게 넘는지 여부 체크하라 그랬는데요, 그대로 밀려버립니다. 이 좋지 않거든요. 닥터K가 29만원권 무너질 때 매도하라는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마음고생 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추후 셀트리온의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약세 국면이고요. 리포터 냈던 제이프 모간이 대량 매도 넣으면서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까 매도 넣은 거 봤거든요. 자, 밑으로 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 전저점, 단기 전저점 권역인 25만 5천원 무너뜨린다면 22만원권도 열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망 틀리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싫어요 막 꼽히겠죠. 과연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면서 힘들게 물려오게 만드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이 잘되길 원하는 사람인가. 빠지니까 던져라 하면서 추가 폭락을 막아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저 권유드립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셀트리온 지금 약발이 먹히지 않아요.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추세가 무너졌고 흔들흔들하고 강세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27만 4천원 위로 강하게 뛰어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강하게 뛰어넘어도요, 첩첩 산중입니다. 28만원, 29만원, 30만원, 31만원, 2만원, 여기 위에 전부 다 내 머리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전부 다 내 머리 위에 무거운 매물을 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추가로 하락하면 일단 빠져나오십시오. 그죠? 그리고 지지권에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왔던 물량 다시 추가, 그리고 올라가서 또 밀리는 저항권에 오면 또 좀 털어내고요, 또 밀리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조금 추가, 그렇게 하는 전략이 저는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4만원권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 고점에 물린 분들 조금 수익도 나고 그 다음에 희망도 아 이제 셀트리온이 좀 빛을 발하는가 보다 해서 희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락폭이 9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33만원이 9만원이면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가만 들고 가는 행태는 잘하는 거 절대 아니다. 손가락 꼽힐 거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싫어하겠죠. 그런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폭 반납 다 하면서 보합으로 밀렸습니다. 자 여기 아침 방송에서 97,000원 10만원 뛰어넘는지 여부 체크하라 했는데 뭐 뛰어넘는다가 기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JP모간이 44만 주 던집니다. 자신의 리포트가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 건가요? 핵폭탄 날립니다. 핵폭탄 추가 하락이 자명합니다. 추가 하락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자 85,000 깨지면요 77,000원도 보입니다.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낫다 그랬습니다. 플러스권 유지하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지나간 방송들 돌려보십시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다 그랬습니다. 물론 삼사합병 이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예측이 되는 게 셀트리온 제약입니다만 그죠? 어쨌든 상승 그래도 6%대 상승폭 많이 반납했습니다만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보합에다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안심하기 힘듭니다. 102,000원 깨지면요 추가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추가 하락 나온다면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시젠이 유엔사나 유니세프의 2년 장기 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강하게 4.8% 반등합니다. 진단키트가 아직 이슈가 남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엔 산하기관에 다른 기구들에게도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해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양호한 4.8%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 상승 나왔을 때 27만원권만 잘 돌파한다면 30만원권 내다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제법 있어요. 양호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그린 뉴딜 쪽도 상당히 강세인데요. 3강 MNT 12%대 강세 보입니다. 자 직전 저점 여기 밀렸다가 다시 강하게 갔던 저점 부위를 일단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때 20일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더 홀딩 20일권역에서 조금 조정받을 때 감내할 정도의 폭이면 양호 그렇지 않고 크게 밀리면 차익 실현 의견입니다. 그리고 15만 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당분간은 15만 천원과 2만원 정도의 박스권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세는 최근에 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 이후에 급반등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강 MNT 자 신풍제약이도 상당히 급락했다가 이제 60일 인근 정도 와서 아래 윗꼬리 달면서 상당히 등락폭 크게 가져오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당히 급등락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더 관망하시길 권유드릴게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로 하락한다면 10만 7천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 60일 권역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잘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올라가도 15만원 강하게 넘어가야만 추세 복귀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 하락에 대한 강도가 너무 세 보입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5G의 KMW 가장 먼저 관심 있다 했는데 4%대 그런 말씀 드렸는데 5.8%로 강하게 상승 나오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6% 이상 상승세 보여주면서 언택트 쪽도 강세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카카오도 4.89%로 60일 지지하는 모습. 네이버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다. 여실히 상승에 대한 강도가 달라요. 자, 엔터테인먼트의 JYP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에 비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부드러났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섹터가 강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데리고 가면 너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수 컨트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붙들어놨고 자동차는 같이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반등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보자면요. 0.93%로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요. 0.89%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60일을 강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중에 나중에 마무리된다면 우리나라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하겠으나 오늘 너무 강하게 조금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미국이 웬만큼 강하게 올라서는 내일 추가 상승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상승한 폭만큼은 반영은 되지 않을 거다. 지금 장중에 선물이 양호하게 가는 폭을 보고 우리가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제목을 셀트리온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적을 텐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도 있고요. 주식 선물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주식 선물 트레이더가 그죠? 여기는 어떤 포지션 잡아 나가고 싶을까요? 공매도 세력은 어디를 투자할까요? 매수를 할까요? 매도 쪽에 강화를 시킬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대 음봉으로 밀린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이 더 걱정되는 오늘이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